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정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마음의 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Genetics, Environment and Mental Illness Origin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Genetics라는 거는 우리가 유전학을 얘기를 하는데요. 유전학, 환경,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의 기원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Mental illness is a scourge on society라고 했습니다. 정신질환이 되겠죠. 정신병은 사회에 아주 큰 해악이 되는 거라는 거죠. Scourge라는 거 굉장히 큰 어떤 해악이나 위험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It has devastating effects on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across the world. 그러니까 몸이 아픈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굉장히 무섭지만 이런 정신적인 문제의 경우도 전 세계에 수많은, 수백만의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devastating effect, 그러니까 아주 파괴적인,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주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Countless people suffer from the consequences of untreated mental conditions, such as depression, anxiety, schizophrenia, and bipolar disorder.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뒤에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치료받지 못한, 아직 혹은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이거의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근심, 그죠? 불안, 스키조프레니라는 건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폴러라는 건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울증, 그죠? 조울증과 같은 이러한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se diseases, some researchers are looking to genetic studies in order to better treat affected patients. 자, 우리가 항상 모든 질병은 잘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유를, 왜 그렇게 된 건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 방금 얘기했던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그죠? 불안, 정서장애라든지 그런, 또는 뭐 조울증과 같은 이러한 질병의 어떤 속성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자들은, 과학자들은 유전학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죠. Some scientists now theorize that despite the psychological essence of such conditions, mental illness has evolved like any other biological phenomenon. 자, 몇몇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이론상으로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러한 질병의 상태, 이러한 그런 상태의 아주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질병, 이런 정신적인 질병은요. 다른 생물학적 현상처럼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떤 몸이 딱 아팠을 때 물리적으로 그게 점점 악화가 된다든지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정서적인 질병도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그 바이올로지컬 피노민 것처럼 진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According to a new study carried out by researchers at Yale University, environmental factors may have had a strong effect on certain varieties of mental illness.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목에도 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예일대학교의 연구진들에 의해서 수행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Environmental factors, 어쩌면이라는 거죠. 완전히 100% sure 한 건 아니고 아마도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라는 거죠. 정신적인 질환의 다양한 종류, 그죠? 특정한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정신질병에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The Yale team analyzed DNA samples taken from several sites across the European continent. 자, 일단은 예일대학교 그 연구진들이 한 연구의 모습이 뭐냐면 유럽이 되겠습니다. 유럽의 그 몇몇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DNA 샘플을 갖다가 채취를 한 거죠. 분석을 했는데요. Found that people living in colder, wetter and darker regions in northern Europe. 자, 우리 이제 날씨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더 춥고 굉장히 더 습도가 높고
축축하고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어두운 지역, 해가 짧은 이러한 지역에 사는, 이게 북유럽이 되겠죠. 북유럽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had a higher genetic risk of developing schizophrenia. 자, 여기서 우리 아까 genetics라는 얘기, genetics 얘기도 했는데, 유전학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춥고 어둡고 이러한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 정신분열증이 더 발달할 수 있는 유전적인 이미 요소, 그죠? 위험성이 더 훨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살다는 그 자체가 유전적으로 나에게 내 몸의 DNA에 더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This study is just one of many pioneering efforts to better understand such diseases. 이 정신병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이번에 연구도 이러한 질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아주 선구자적인, 개척적인 그런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re's hope that they might one day be eradicated. 자, 이러한 수많은 연구와 다양한 각도에서 이 질병을 바라봄으로써 이게 완전히 근절되는, 그쵸? 완전히 이 질병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